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최종 3개 대학이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성균관대를 20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핵심 지식과 각 분야와의 융합 역량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고자 7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대학 등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전임교원 확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말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국내 12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특화된 커리큘럼, 산학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 등에 대해 대학의 교육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토록했고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전임 교수진을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인공지능대학원을 넘어 단과대 수준의 인공지능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판교를 아시아 최고 인공지능밸리로 육성하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자 박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최우수 컨퍼런스 등재를 졸업 요건으로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균관대는 인공지능대학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 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15명의 전임 교수진을 결집, 전문화된 교육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에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90억 원을 지원합니다. 향후 단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을 추가해 총 10년간 19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합니다.